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26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가 세계 주요 26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적 존재에 관한 믿음은 33%로 일본과 함께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과 한국대학 YMCA 전국연맹이 오는 8일까지 제1회 아시아태평양 기독청년대회를 진행합니다. 회심하여 정의로운 전환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4개 나라 청년 80여 명이 모여 전 세계의 인류 복지와 평화, 생태계 보전 위기 대응 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장 후보들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기침 선관위는 114차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대전 은폭교회 이웃 목사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재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선관위 회의를 통해 등록 무효를 전원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념사업회가 2024 이병주 국제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회는 제17회 이병주 국제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김종선 씨를 선정했으며 제10회 이병주 문학연구상에는 평론가 안준배 씨, 제5회 이병주 경남 문인상에는 박우담 시인이 수상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경남 하동 이병주 문학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